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의외의 한국 브랜드 16가지!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휠라! 기존 스포츠 브랜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어글리 슈즈를 발판으로 10대를 겨냥! BTS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인기가 고공행진했습니다. 사실 이 휠라는 이탈리아에서 처음 만들어진 브랜드인데 2003년에 본사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우리 휠라 코리아가 그걸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저도 휠라 제품이 있는데 신발 이뻐요. 맞아요. 그 저는 김유정 씨가 모델을 할 때 그 휠라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막. 두 번째, MLB. MLB는 미국 야구리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약자입니다. 미국 MLB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후 한국 의류기업 FNF가 1997년 론칭한 국내 패션 브랜드입니다. 정말 MLB가 한국 브랜드였던 거 지금 알았네요, 진짜로? MLB 모자 저 한 5개, 6개 있거든요. 몰랐어요. 세 번째, MCM. 국내에서도 유명하지만 현재는 중국인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본래 MCM은 모던 크리에이션 위넨의 약자로 독일 위넨의 본사가 있는 독일 브랜드입니다. 2005년에 이 독일 본사를 한국이 인수를 하면서 한국 브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MCM 하면 저는 그 가방이 생각나거든요. 독보적인 가방. 갈색. 그렇죠. 네 번째, 루이 가또제. 어머니 세대와 남자들의 사회 첫 지갑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 2006년 태진이라는 회사에서 프랑스 본사를 인수해서 이제는 한국 브랜드가 되어버린 루이 가또즈입니다. 첫 지갑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맞아. 엄마 선물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티니위니. 귀여운 곰돌이 캐릭터로 외국 브랜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티니위니는 1997년 이랜드에서 만든 캐주얼 의류 브랜드입니다. 이 티니위니는 2018년 중국에 매각을 하면서 더 이상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브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곰돌이 그려져 있는 거 맞죠? 저는 이거를 진짜 좋아해서 중학교 때도 전 아직도 그 티니위니 반팔을 입고 다닙니다. 여섯 번째, 반달이나 덕. 귀여운 디자인으로 이미 매니아층이 탄탄했던 브랜드. 배우 박보검 백팩으로 더욱 유명해졌는데 반달이나 덕은 1977년 설립된 이탈리아 브랜드입니다. 그 후 2011년 국내 기업 이랜드가 본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반달이나 덕은 뭔가 딱 깔끔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어서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내셔널 지오그래픽.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다큐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래서인지 외국 브랜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국내 기업 더 네이처 홀딩스에서 라이센스를 사와 2013년 론칭한 국내 브랜드입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외국에서 보면은 KBS 이렇게 적혀있는 걸 입고 다니는 옷이다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요. 디자인도 이쁘고 좀 로고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 검정에 노란 그 회색이죠. 여덟 번째, 디스커버링. 미국 다큐멘터리 채널인 디스커버리의 굿즈 브랜드인 줄 아는데 사실 국내 기업 FNF에서 라이선스만 사와서 2012년 론칭한 브랜드입니다. 디스커버리는 뭐 이렇게 패딩 이런 게 예쁜 게 많더라고요. 저도 꼭 하나 사고 싶어요. 아홉 번째, 도르코. 1955년 설립된 회사로 1979년 처음으로 도르코라는 상표명을 사용. 그 당시에는 영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붙은 상표명이 이젠 너무 알려져 바꾸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 되었습니다. 도르코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 열 번째, 민바디. 1999년 설립된 국내 회사로 체성분 분석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원래 회사명은 바이오 스페이스였으나 2014년부터 아예 인바디로 바꿨습니다. 헬스장이나 이렇게 PT 해보신 분들은 이 시간이 알죠. 제일 떨려. 저도 제일 싫어요. 인바디 시간이 제일 싫어요. 11번째, 헤지스. 2000년 한국 LF에서 창립한 브랜드입니다. 영국 감성의 정통 캐주얼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로 폴로와 빈폴 등의 브랜드에 대항하기 위해 론칭했습니다. 헤지스는 정말 저는 외국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H죠? 그 강아지. 네, 강아지. 있고. 맞아요. 헤지스가 예쁜 게 많아요. 12번째, K2.
창립은 1980년 프랑스이며 2006년 태진 인터내셔널 본사가 인수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K2 봉우리의 이름을 딴 아웃도어입니다. K2도 원래는 프랑스였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인수를 그렇죠. 했네요. 13번째, 빔폴. 1989년 한국 삼성물산에서 창립한 국내 브랜드입니다. 1989년 네오 트레디셔널을 표방하여 런칭하였습니다. 빔폴도 유명하죠. 빔폴치과, 빔폴티. 가방. 14번째, 스무디킹. 1973년 미국에서 처음 설립된 스무디킹은 2003년 한국의 첫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출시 당시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고 2012년 스무디킹 코리아가 스무디킹 본사를 인수했고 2015년 신세계 푸드가 인수해 현재는 신세계 계열사입니다. 요 스무디킹도 정말 사랑하는 1인으로서 인수를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거의 맨날 먹었던 것 같아요. 신세계였어. 거기에 이제 또 뭐 비타민 같은 맞아, 거 추가하면 맞아. 아시죠? 15번째, 공차. 2006년 대만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공차는 현지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고 2012년엔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와 성장한 공차 코리아는 2016년에 이어 2017년 지분 약 70%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공차 맛있더라고요. 맞아, 이 공차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버블티가 좀 유명하죠. 16번째, 락앤락. 주방 밀폐용기의 대명사인 락앤락은 해외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1972년 국진유통에서 개발한 국내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로 수출하며 성장했지만 2017년 홍콩계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락앤락은 뭔가 외국 건 줄 알았거든요. 뭐 미국 이런데? 근데 아, 우리나라가 시초죠. 처음 런칭을 한 거네요. 처음에는 외국에서 런칭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인수를 해서 성장을 시킨 브랜드들이 그렇죠. 많은 것 같아서 괜시리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아지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더 발전해서 더 세계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영상도 유익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